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제인폭포입니다. 연천군의 연천읍에 있는 제인폭포 앞에 와 있습니다. 저 폭포 조금 보이시죠? 제가 영상을 하나 연결했는데 요 앞에 제인폭포가 아마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그 제인이라는 말은 지금 대통령 있잖아요. 문재인 할 때 그 제인이에요. 이 제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광대라는 뜻입니다. 말 그대로 재주가 있는 사람, 즉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들이게 되겠죠. 이 연예인들 옛날에는 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양쪽에 이 엄청난 주상전 이 양쪽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요. 그 줄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. 이가 과연 이것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. 여러분 폭포가 크고 어제 제가 여기 연천에 도착했는데 제인폭포에서 어제 안 찍은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산에서는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폭포나 냇물에 물이 제일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오니까 이게 평소에 물이 없거든요. 물이 없는데 그래서 없는 사진도 막 오고 그래요.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이 많아요. 이게 이제 그 한탄강의 그 지류에서 오고 있는데요. 이 제인폭포의 전설은 웬만하면 좀 아십니다, 여러분들이. 이게 줄을 이렇게 뭐 건너가려고 원님이, 고을 원님이 그 제인의 아내가 연예인의 아내니까 좀 예뻤나 보죠, 뭐.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예쁘니까 그 예쁜 아내를 탐해가지고 네가 이거를 줄로 이렇게 건너가면 건너가면 그걸 해주겠다. 뭐, 뭘 혜택을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. 그러니까 안 건너가면 이 아내를 죽인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건너가다가 그 진짜 건너갈 것 같으니까 잘라버렸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떨어져 죽었다는 말도 있고 이 안에 몸에 여기 물이 굉장히 깊어요. 이게 물이 굉장히 깊죠. 당연하죠. 수백 년 동안 폭포가 떨어지면서 이게 안에가 침식됐지 않습니까? 그것이 주는,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고문리예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디스토션, 어떤 그 신체를 고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고가 그 코입니다, 코. 여러분. 그래서 그 원님을 아내가 그 코를 이렇게 물어버렸다라는 거죠. 이게 가까이 다가오니까 거짓으로 수청하는 척 하면서 코를 물어서 복수에 성공했다 이런 뜻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상정리에 줄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단단한 줄이 언제 생겼을까요, 여러분? 그죠? 그게 제일 신기한 거죠.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임진왜란 이후에, 병자호란 이후에 생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. 아마포가 그때 그 대마의 싹을 아마라고 하는데 그 아마의 줄기, 뿌리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아마포가 그때 당시에 청나라를 통해서 포르투갈 때가 우리나라에 수입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아마 그 이 제주 넘는 꽃두새들의 어떤 그 놀이,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줄을 걸어서 이제 지나가는 무슨 저기 그 여러분 안성장터 가시면 막대기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줄 지나가지 않습니까? 거의 그거 같은 게 그때부터 아마 서커스가 아마 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설은 전설이고 물은 정말 시원하게 흐르네요. 이게 연천 두 번째 기행이었고요. 유튜버 백이성 강사의 또 다음 코스 이제 어디일까요? 연천을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. 많이 검색해 주시고요. 이상 제인폭포에서 백이성 강사였습니다.